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를 시작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우리 기술 투자, 셀바스 AI,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제우스와 자화전자, 아프리카 TV, CNC 인터내셔널, 클래시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더 10가지를 공개해 주셨어요.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10가지 종목 리스트에 있는 것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릴레이 이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기.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많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올해 네. 같은 경우는 좀 성장성 부분들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요. 네.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의 좀 초기 판매와 이 출시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좀 실적 부분들이 견조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또한 올해 3월에 MLCC가 지금 가동률이 좀 확대가 되면서 특히 지금 이제 삼성 갤럭시 S24 같은 경우가 온디바이스 AI 좀 첫 탑재 부분들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삼성 전기 쪽에도 실적 성장 부분들이 충분히 탄력성 있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이제 믹스 효과도 충분하게 나오면서 수익성 개선 여부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드립니다. IT 기기 쪽이나 뭐 중국향 비중이 지금 높은 MLCC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지금 하이 중심으로 지금 이제 신규 폰 출시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면서 수요 회복이 충분하게 나와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모바일 기기뿐만이 아니라 뭐 노트북이나 PC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기판 수요 역시도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삼성 전기 쪽에서는 오히려 좀 악재보다는 좀 호재로 계속 작용을 네.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이미 지금 MLCC 패키지 기판 부분 쪽에서는 좀 전방 산업에 대한 고객사 다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부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네, 네, 이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향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세정 장비 쪽으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고객사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하는 편이니까 네네.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HBM 핵심 기술이죠. TSV 공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이제 세정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고요. 그게 또 이제 이 회사에 좀 수혜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는 실적이 좀 부진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특히나 좀 경쟁이 좀 심화가 됐고요. 네. 자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일부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후공정에 대한 이 시장의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충분히 좀 만회가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두 개의 고객사에 대해서 후공정 장비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북미향 부분에서 또 이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싱글타입 장비 평가와 양산 장비에 대한 이런 납품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북미향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턴업 그리고 개별적인 이런 기업들의 호재로 인해서 충분히 좀 주가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우스까지 자세한 설명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 또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준비를 로봇주, 해왔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몇 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쵸? 그만큼 이제 앞으로 좀 성장성 부분들이 충분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지 않고 최근
최근에 좀 보합권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일단은 좀 급등이 나오기 전에 계속 좀 추천을 좀 해드리는 부분들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분야 쪽에서는 좀 뛰어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좀 드물게 좀 2년 넘게 계속 흑자 개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올해는 좀 삼성전자 쪽과의 좀 협업 부분들이 충분히 좀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R&D 센터까지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레인보우 로티스 부분들과 좀 협약 부분들에 대한 재료 여부도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향후에 좀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뭐 무인 공정화 부분들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레인보우 로티스 같은 경우 충분하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있어서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글로벌 기업들 자체도 계속해서 지금 선도 업체들이 이미 대량 생산을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준비 작업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쪽에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국내 증시에서는 좀 레인보우 로보티스 역시도 충분하게 기대감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뭐 현재도 일봉상에서 60선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시면서 지금 급등하기 전에 좀 모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자화전자입니다. 네, 일단은 뭐 폴리드존 카메라가 이제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쪽에서의 좀 고부가 이제 고사양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기대감이 있을 때 사실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폴리드줌에 관련된 시장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북미향 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실적에 좀 기여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갤럭시 S24 그리고 네. 중국향 액추에이터에 대한 공급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AI가 붙어주면서 사실 조금 공급에 따른 이런 아웃퍼포먼스 좀 나온 상황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런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약 한 15%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단발성이지만 어쨌든 단기 순이익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북미향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이런 스마트폰의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보다는 탑재되는 모델 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그 네. 안에 제품들이 이제 고부가로 높아지면서 마진 자체가 높아지는 국면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여덟 번째죠? 네, 저는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좀 준비를 투자. 네, 했습니다.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좀 강한 시세를 좀 탄력성 있게 좀 붙여주는 기업 중에 좀 하나인데 네. 최근에 좀 낙폭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뭐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은 좀 한 단계 조정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같이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의 상승 기조가 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ETF 승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지금 거래 유동성까지도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 충분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좀 투자 여력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럼 그만큼 거래 유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상방으로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까지도 지금 존재해준다라는 관점으로도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부분들이 지금 재료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가 약 4년 주기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좀 줄어드는 현상들을 좀 나타내는데 비트코인의 보상이 줄면은 그만큼 생산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생산이 줄게 되면 시장이 풀리는 물량도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풀리는 물량이 줄면 그만큼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상승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굉장히 좀 크게 열려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네. 과거에 좀 반감기 이후에 가격 움직임만 놓고 봐도 충분하게 대상승 부분들이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충분하게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 이야기도 많이 나오네요. 박루 씨님 유튜브에서 우리 기술 투자 한번 가보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 텐데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이 아프리카 TV 네.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구스키님이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를 11만 7천 원에 50% 비중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데 네. 이거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라고 하셔요. 일단 저는 14만 원대 부분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중 자체가 높으시니까 1차적으로 13만 원대가 갭을 메우는 첫 번째 자리이긴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비중을 한 5%라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4만 원대에 들어가면서 또 한 5에서 10% 정도 이상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5만 원, 16만 원 넘어갈 때 이제 네. 대부분 좀 정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시되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 회사 자체가 지금 20선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선이 이탈이 되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매수가가 20선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 거의 본전이라든지도 네네.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평선의 추이가 꺾이지 않는 건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업황이나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좋죠.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뭐 영업이익이나 OPM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광고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은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엔 이제 트위치가 빠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어느 정도까지 크게 나올 거냐 이거 계속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3개년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모멘텀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팬덤이나 이런 스토리라인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무난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보시면 좀 많이 당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중요 이평선들이 좀 강하게 깨질 때 그럴 때만 좀 조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주가 하락할 때 외국인 이탈 거의 없었다는 점을 네.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에 대한 단기적인 목표가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13,000원에서 한번 일단은 조금 비중 줄이시고 1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알려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도 역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셀바스 AI 가져오셨잖아요. 자, 셀바스 AI는 따상님께서 셀바스 AI 24,8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 하시는데 이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비중이 뭐 10%라고 만약에 좀 예를 들게 되면은 뭐 5% 5%에서 총 두 번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좀 추가 매수가 좀 진행이 돼 가지고 한 비중 20% 정도로 가져가게 되면 이제 평단은 얼추 좀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이겠죠. 그럴 경우 저는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는 한 21,000원에서 25,000원 밴드까지는 충분하게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때 좀 수익 실현을 좀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일단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음성 인식 쪽에서는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무라든지 의료, 모빌리티 쪽에 대한 3대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셀바스 AI도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 3대 시장 쪽에 있어서 좀 초기 진입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앞으로 가시화된 목표만 충분하게 도달을 한다고 해도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미 지금 셀비 메디 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상급 병원 위주에서 올해부터 정가로 지금 확대로 수주가 지금 목표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수요 증가 부분들까지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또한 이제 작년에 좀 인수했던 게 지금 메디아나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메디아나의 좀 영역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의료 음성 AI 제품 쪽에 있어서의 좀 다변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충분하게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지금 좀 진행을 해보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보셔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오히려 좀 수익을 내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따상님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 이 회사 오랜만에 나왔네요. 네. 네.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덧 이제 고가 갱신을 하고 뭐 한 10% 정도 이내로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존의 성장 지역에서도 상승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사들의 발주가 여전히 좀 활발한 상황인데요. 뭐 역시나 최근에 이제 실리콘2가 또 급등이 나오면서 네. 관련된 또 지역들이 또 확대가 되는 것들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도 충분히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품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립 제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호조를 보였는데 국내나 유럽, 뭐 중국 쪽에서 카테고리 쪽으로 봤을 때는 71% YOY 기준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색조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입술이나 뭐 아니면 눈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한 기조 나타나고 있고 베이스 쪽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기타 부분 같은 경우는 무려 144%나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탄탄하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탑티어 그룹들에 대한 이런 이제 신규 고객사 편입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수주 만드는 생산 캐파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멘텀도 충분히 좀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장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네. 완성이 되면 또 추가적인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역시 진심으로 소개를 해주신 한창원 본부장님 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저는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1%대 넘게 좀 다시 좀 강박권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좀 우호적인 업황 진입에 따라 가지고 이스페타시스의 좀 실적 성장 부분들이 충분하게 올해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올해 좀 성장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북미 쪽의 AI 가속기 장비 고객 사양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이 지금 본격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서버에 대한 고객사들의 좀 주문 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네트워크 장비 주문 재개까지도 올해 좀 들어가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뭐 외형 성장과 좀 실적 성장 두 마리 토끼는 충분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QP단에서 오히려 좀 두 가지 좀 성장성이 뚜렷하게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AI 쪽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좀 기판 업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한 지금 사공장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동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3분기부터 본격 좀 양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과 안정성까지도 지금은 확보가 된 시점이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부근에서도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네. 최근에 좀 거래대금들이 다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도 지금 주목을 꾸준하게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단기평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기조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까지 마지막 종목 설명해 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도 바로 갈게요. 네, 저는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네, 지금 APR 또 상장도 27일에 있기 때문에 네. 미용 의료기기 쪽은 뭐 저는 충분히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런 미용 기기는 네. 같이 보셔야 된다. 이모드발로 좀 억울하게 또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랑은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중요한 지역이죠. 브라질.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은 브라질에서 전년 대비 5%가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좀 좋지 않았는데 기타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쪽에서도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해외 쪽에 대한 매출 기준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13%가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미용 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클래시스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링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하반기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기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브라질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인데 점유율 부분을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그거랑 비슷한 쪽이 지금 태국이라든지 기타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직까지 점유율도 낮고 보통 평균적으로 해외 매출에서 지역별로 한 40% 정도의 소모품 비중이 나오는데 지금 3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장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충분히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요즘 클래시스 이야기도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2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저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것 가운데 탑픽 종목 골라보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소개해 네네.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진욱 본부장님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린 이스페타시스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한 34,000원대로 좀 잡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일단 뭐 본업만 보더라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APR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7,500원 떨어지기 전 가격대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와 이수 페타시스를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한번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